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기전자에서 많이 쓰이는 암페어 법칙, 그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 그 다음에 이제 렌즈 법칙,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 운동하고 좀 비교해가지고, 이제 그 유사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전기전자 현상을 이해를 할때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책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할수 있는데, 실제로 얘를 우리가 이제 모터 제어를 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회로 해석을 할때 이런 게 이제 뒤섞여 있으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전력 전자나 이런 걸 이제 설계를 할때 사실 요런 현상들이 어떤 기본이 됨에도 불구하고 요런 게 이제 서로 뒤섞여 나타나면은 이제 어떤 수식으로는 뭐 이렇게 풀리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떤 통찰을 갖기 위해서 이제 할수 있는 그런 게좀 이제 그러니까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지만은,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더 나은 어떤 통찰을 얻으면,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책에서 이제 배웠던 그런 어떤 수식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더 깊이 알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우리가 또 새로운 걸또 창조를 할수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더 이제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 렌츠의 법칙 이제 이런 게 어떤 전기전자만의 현상이라고 이제 국한시키기보다는, 이게 어떤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물체 운동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느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전기적인 현상하고 이게 뭔가 이제 유사성이 있다, 이런 걸 이해를 하면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이제 전자기 법칙들이 섞여서 나타날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고 통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물체 운동하고 연계를 시킴으로 해가지고 좀더 깊은 이제 이해와 통찰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더 나은 이제 엔지니어링을 좀할수 있지 않나,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일단 준비한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암페어 법칙, 패러데이 법칙, 렌츠 법칙 이건 수정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이그 우리가 이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운동의 법칙하고 어떻게 이제 유사성이 있고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암페어 법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면은, 암페어 법칙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흐르면은 요 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어떤 뭐 비호사거리 법칙을 해가지고 이제 전류와 어떤 자기장, 전류가 얼마 흐를 때 그때 생성되는 자기장은 얼마다 라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페어 법칙은 일단은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거고, 이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이게 이제 전류는 우리가 이제 물체로 따지면은 이게 이제 속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장은
이게 이제 어떤 그 관성. 요렇게 이제 좀그이 이제 매칭을 좀 시키면은 이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암페어 법칙은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긴다 는 거하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은 이게 이제 변하는 자기장이 전류를 만든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자기장을 요렇게 이제 뭐 내렸다 올렸다 하면은 여기 이제 이 전류가 흘러가지고 여기 전류가 생성돼가지고 이제 요 바늘이 이제 요렇게 갔다가 또 요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자기 이제 자석을 이렇게 이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니까 여기 자기장이 이제 아 여기 전류가 기전력이 형성돼가지고 기전력이 생기면은 이제 이게 전류가 흐를 거고.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르면 여기 이제 이 계기판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어떤 전자석과도 마찬가지, 전자석. 그 전자석을 가지고 해도 이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가지고 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저기 유도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변하는 자기장이 전류를 만든다. 그요 변하는 자기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패러데이가 렌츠의 법칙인데, 렌츠의 법칙은 이제 그 변하는 자기장이 이제 전류를 만들 때 우리가 그 이제 전류의 방향은 그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이제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제 흐른다. 그러니까 암페어하고 이제 패러데이 법칙은 그 전류의 방향은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죠, 이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변하는 자기장에 의해서 전류가 이제 그 기전력이 생긴다. 요 정도인데, 그 이제 렌츠라는 사람은 이제 그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작용 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류의 방향이 이제 그렇게 정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내가 요렇게 이제 이렇게 올 때, 이제, 요건 자기장의 전각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이제 전가하니까, 이제 전가하는 게 싫다는 거죠. 전가하는 게 싫으니까, 내쪽으로 이제 커지는 이제 자기장을 이제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제 반대 자기장을 이렇게 이제 생성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반대 자기장을 이제 생성하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반대로 이제 자석을 이렇게 올리니까 이제 자기장이 이제 줄어들겠죠, 이제. 자기장이 이렇게 이제 감소를 하니까 또 감소하는 것도 싫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이제 또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또 전류가 이렇게 흐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코일 입장에서는 이제 증가하는 것도 싫고, 그 증가하는 게 싫으니까 이제 반대 자기장을 이제 형성한 거고, 그 다음에 주는 것도 싫다. 그래서 이제 그또 이제 반대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제 저 주는 걸 방해를 하려겠다. 그러니까 이제 코일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자기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걸 이제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뭐 N극 S극 마찬가지고 이제 뭐 이제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자기장이 변할 때 전류가 이제 어떻게 흐른다는 걸 이제 렌츠라는 사람이 이제 그 전류의 방향을 알아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을 우리가 알아내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했던 게 이제 모터하고 이제 이 발전기를 이제 이게 그 만드는 이제 기본 어떤 그 기술이 됐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이해를 할때
이제 요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페어 법칙 같은 경우 이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그 전류가 만일에 일정하게 이제 그냥 흐르고 있을 때, 이거는 일정한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전류도 마찬가지. 그 패러데이 법칙은 자기장이 변할 때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암페어 법칙은 일정한 전류가 흐를 때도 요건 이제 일정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요게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그 이제 패러데이 법칙하고 조금 이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제 기차가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일정 속도로 이렇게 이제 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속도를 이제 이렇게 이제 달리고 있으면은 사실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으면은 이제 얘는 이제 그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지만은 이제 그 속도를 유지하려는 어떤 그 이제 관성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제 그거는 전류에 해당된다는 거죠. 전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가속을 하든, 그 다음에 감속을 하든,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속도를 달리든 어떤 관성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관성은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자기장을 형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KTX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달리고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어떤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요 자기장 자체가 이제 우리가 관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KTX를 쭉 타고 가더라도 일정한 속도로 이제 그러니까 감속이나 가속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한다고 느끼지만은 등속 운동을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어떤 달리고 있으면은 이제 어떤 그 관성은 있다는 건 우리가 이제 좀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이좀 자기장이다. 근데 이제 이 관성은 어떨 때알수 있냐면은 속도를 이제 그 이제 멈추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관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 자기장이 이제 나타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좀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속도를 줄이거나 늘려야 할때 우리가 그 힘의 변화가 이제 필요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늘리거나 줄인다는 거는 속도는 이게 아까 이제 전류라고 그랬죠, 전류. 그 다음에 이제 관성의 어떤 변화는 이제 그 우리가 힘을 이제 주거나 빼거나 하면은 이제 그 관성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장의 변화가 힘을 주고 빼고,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이제 출발할 때 악셀레터 밟으면 속도가 이제 힘이 증가하면서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힘을 내가 이제 어떤 관성의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줘야 된다는 거, 힘을. 그러니까 이제 힘을 주면은 이제 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거죠. 그냥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힘의 변화를 위해서 이제 관성을 이제 바꾼다는 거는 이제 자기장의 이제 변화를 유도한다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속도가 이제 늘거나 줄거나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전류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힘의 변화는 관성의 변화를 얘기하고, 요게 이제 이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고, 그다음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속도의 변화가 이제 이 전류의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그 힘이 일정한 게 아니고 힘의 변화가 있을 때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러데이 법칙은 이게 힘의 변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물체에 이제 빗대어 본다 그러면은 힘의 변화,
화가 이제 속도의 변화를 만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뭐, KTX가 일정한 속도로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힘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엔진이 계속 이제 마찰을 이기기 위해서 계속 이제 엔진은 뭐 계속 이제 그 돌아는 가겠지만은, 우리가 등속 운동은 사실 이제 힘은 거의 이제 가해지지 않는 상태죠, 이제. 그 상태가 이제 그 어떤 안패 법칙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속을 하거나, 그 다음에 감속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악셀레터를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관성의 변화를 유도하는 힘에 해가지고 이제 속도가 변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렌츠 법칙에 의해서 이제 내가 힘을 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전류의 방향 이 어떻게 바뀌나,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물리 법칙, 이제 뉴턴의 이제 어떤 작용 반작용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이제 어떤 이 물체의 운동,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물체의 이제 운동 요 안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암페어 법칙도 있고,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도 있고, 렌츠 법칙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하면 좀 이제 좀 좋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이 풍선 같은 경우도 이제 그이 이제 공기를 불어넣었다가 빼면은 이제 그 요렇게 이제 날아가는 힘도 있는 반면에 그 반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요렇게 이제 빠지는 힘이 있는 거죠. 특히 요 이제 배 같은 경우도 내가 이제 내릴 때 이제 요 발로 이렇게 밀면은 이제 그 이런 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어떤 물건을 요렇게 밀때 이제 요런 반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 이제 이런 그 물체를 내가 이제 요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게 이걸 멈추기 위해서 이제 힘을 요렇게 이제 작용하면은 이제 이런 반작용이 작용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이제 힘을 갈 때 어떤 반작용의 어떤 방향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달리고 있는 이런 물체를 만일에 이제 여기서 내가 줄을 가지고 이렇게 당긴다 그러면은 이제 물체는 또 이제 요렇게 이제 이렇게 뭐 가려는 이제 힘이 계속 이제 작용을 하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당기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관련된 어떤 그런 힘이 작용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밀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제 관성의 변화는 내가 이제 여기서 밀든 여기서 당기든 내가 작용하는 힘은 똑같죠. 이제 작용하는 힘은 똑같으니까 이제 그 반작용은 이렇게 이제 작용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이제 이서 있는 물체를 내가 이렇게 밀려고 하면은 이제 얘는 이제 정지하려고 하는 힘 때문에 반작용이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이 암페어 법칙, 그다음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 이런 이제 렌츠 법칙을 그 어떤 이제 우리가 그 물체의 어떤 운동하고 이렇게 이제 좀 연관을 이제 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그 릴레이 같은 경우,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면은 이렇게 이제 스위치가 구동할 때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이 DC 코일을 DC 전압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작용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이그 이제 계속 이제 그 유지가 되는 거죠. 유지가 되는 것도 보면은 이제 이게 AC가 아니고 이 DC로 해도 이제 그 되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요런 그 이제 이 암페어 법칙에 의해서 이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 KTX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어도 이제 어떤 관성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제 일정한 속도로 이제 달리고자 하는 그 관성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부터 좀 약간 헷갈렸던 거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게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그 자기장이 변해야 전류를 만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암페어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한, 그러니까 전류가 변해야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전류는 이제 변하는 전류든 그다음에 이제 일정하게 흐르는 전류든 다 자기장이 생긴다.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약간 그왜 그럴까? 왜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암페어 법칙하고 패러데이 법칙하고 이게 어떤 이제 서로 이제 좀 약간 어떤 상대성의 어떤 관계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암페어 법칙은 변하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겨야 된다. 이제 요렇게 해야 이제 좀 이게 맞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요 릴레이를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하다 보니까, 그 릴레이는 그러면 DC를 계속 끌어줄 때도 이제 그자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장이 계속 발생해가지고 이게 붙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이제 그 약간 이제 좀 뭔가 알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요런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그 이제 릴레이에 이제 코일은 그 DC를 걸어줘도 일단 일정한 자기장이 이제 계속 생기는 건 이제 요런 우리가 이제 KTX가 일정하게 이제 달리더라도 뭔가 어떤 이제 그런 관성은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좀 이제 이해를 하니까 좀 이해가 이제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패러데이 법칙하고 암페어 법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은 변하는 자기장이 변해야 이제 그 전류가 생긴다고 되어 있는데, 암페어 법칙은 이제 변하는 어떤 전류나 일정한 전류에 상관없이 그냥 자기장이 이제 저기 생기더라. 그게 이제 왜 그럴까, 이제 좀 그런 이제 고민을 한때 좀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이제,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이제 일정한 어떤 그 속도를 가지고 이제 운동하는 물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이 뉴턴의 이제 보면 뉴턴의 언제 법칙 보면은 이제 이게 속도가 속도 법칙이겠죠, 이제 속도가 가속도 이제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하고 이제 좀 우리가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저기 렌츠의 법칙은 이제 뉴턴의 이제 작용 반작용하고 같은 법칙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저기 그어 이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이제 요거하고 좀 유사한 어떤 동영상을 좀 올리긴 했는데, 그 이제 오늘 조금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페어 법칙은 일정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도 이제 그 자기장이 생긴다. 그게 우리가 이제 릴레이와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이 속도와 가속도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보면은 암페어 법칙은 그냥 이제 어떤 전류가 자기장을 만든다. 근데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자기장이 전류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서로 이제 어떤 그 어떤 쌍배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지만은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암페어 법칙은 일정한 전류든 변하는 전류든 전류마가 흐르기만 하면은 자기장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이게 그 변하는 자기장이라는 거죠. 변하는 자기장. 변하는 자기장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힘의 변화를 준다는 겁니다. 관성의 변화를 이제 줘야만이 속도가 증가하기도 하고, 이제 속도가 줄기도 하고, 그 속도의 변화가 생긴다. 이제 이런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가지고 암페어 법칙하고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언뜻 보기에는 전기 자기 자기 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쌍대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뉴턴의 운전 법칙하고 빗대어 보면은 좀 약간 그 다른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암페어 법칙은 그냥 요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뉴턴으로 비교하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볼수 있고, 패러데이 법칙은 이건 이제 속도와 가속도. 그다음에 이제 렌트 법칙은 이제 작용 반작용. 이제 요렇게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할수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RLC 회로라든지 이런 어떤 그 복잡한 이제 회로망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면은 이제 요런 이제 글 빗대어서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나 좀 그렇게 예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